한때 헐리우드 장로병원을 마비시켰던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잘 모르는 이메일은 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정모 씨. 거래처에서 이메일로 보내준 대금 청구서를 내려받은 후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나타난 메시지에는 $300를 내지 않으면 컴퓨터의 모든 정보가 사라진다는 협박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상 인보이스를 많이 받는데 그 이메일에 어태치드된 파일이 이제 인보이스에 관련된 파일이라서 저희들이 다운로드를 했었었는데 그게 랜섬웨어였는지 바로 이제 가늠이 되었었습니다. 결국 컴퓨터 안의 모든 서류를 포기하고 전체 시스템을 다시 복구하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외장 하드까지도 감염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사실 모든 서류가 다 복구 불능이었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다시 파일이나 그 문서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돼서 사실 업무상으로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컴퓨터 안의 정보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헐리우드 장로병원 사건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요구하는 등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주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Obviously, this is an increasing problem. We specify that using ransomware is a crime, and we make the penalties up to 4 years in prison and a $10,000 fine. 전문가들은 랜섬웨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만큼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문서 등 중요한 데이터는 수시로 백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